우리 행성을 우주에서 내려다볼까요? 파란 부분은 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류는 대륙간 이동을 위해 배를 발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운송수단입니다. 해상수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세계 무역량의 80% 이상이 해상수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류의 배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가장 큰 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기중기선. 석유 플랫폼의 설치나 대규모 해저 파이프라인의 부설에는 기중기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배 중에서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쌍둥선의 파이어니어링 스피릿으로 이 배는 최대 4만 8천 톤의 화물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382m, 폭은 124m입니다. 이 배의 제작에 걸린 비용은 엄청난 금액으로 무려 26억 달러입니다. 석유 플랫폼의 윗부분을 떼어내기 위해 배는 플랫폼이 두 선체 사이로 들어가도록 접근시켜서 말발굽 모양의 그리퍼로 플랫폼의 지주를 잡아 빼냅니다. 그 움직임이 빠르지는 않지만 이러한 작업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해체되면 배는 그것을 바지선으로 옮겨 싣습니다. 파이어니어링 스피릿을 위해 특별히 건조된 아이언 레이디와 범블비라는 두 척의 바지선이 있는데요. 이 선박을 사용하면 해체된 플랫폼을 재사용하기 위해 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이어니어링 스피릿에는 물속에 남겨진 지주를 매달아 올리는 장치도 있어 2만 5천 톤까지 매달아 올릴 수 있습니다. 배는 지주 가까이 접근해서 원치로 지주를 잡고 깊은 물속에서 파이프를 절단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는 회전하는 받침대를 기울여 지주를 물에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에 이 지주는 세부 쓰러기인 세부치가 되지만 다시 재사용되어 새로운 강철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산적 화물선. 해상에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은 것을 수송할 때는 종류에 따라 전용의 특별한 배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모래나 석탄, 그 외에도 곡물과 같은 것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는 경우 이 배는 산적 화물선이라고 불립니다. 산적 화물선은 실질적으로는 화물이 가득 찬 큰 용기입니다. 산적 화물선의 크기와 적재량은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산적선이 지나는 항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장 큰 배는 케이프사이즈라는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큰 배는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홍고지나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형인 핸디맥스 배가 배 자체 무게의 5배밖에 운반할 수 없는 반면에 케이프 크기의 배는 자체 무게의 8배까지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적선으로 총 톤수가 가장 큰 것이 광석 운반선인 유안헤아이로 이 배는 2018년 중국에서 건조되어 현재 차이나 코스코 볼크 쇼핑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 배의 전체 길이는 361.9m, 폭은 65m로 총 톤수는 20만 3천 톤이 넘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광속 운반용 산적 화물선은 현재 세계에 20척이 있는데요. 자원개발기업의 발레가 소유하는 광속 운반선 발레리우 데자네이루와 오아 브라질의 전장은 더욱 깁니다. 그 차이는 불과 10cm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배는 중국과 유럽, 브라질 등의 몇 군데밖에 없는 수심이 깊은 항구에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배는 하루에 약 100톤의 종류를 소비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 믿을 수 없게도 설마했던 돛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22년에 건조된 일본의 산적 화물선 쇼우후마루에는 견고한 돛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독 덕분에 길이가 235m인 이 배는 연료를 5%에서 8%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개별로 포장된 공상품이나 기타 알갱이 형태가 아닌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선이라는 특수한 타입의 배가 사용됩니다.
컨테이너선은 20피트 또는 40피트 컨테이너가 적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배로 컨테이너 안에는 TV, 어린이 장난감, 혹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나 식기 등이 담긴 상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TEU로 컨테이너선의 용량은 이 TEU로 계측됩니다. 현재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스위스 지중해 해운회사의 위탁으로 건조된 이리나 클라스의 배입니다. 예를 들어 MSC 이리나는 다른 자매선과 마찬가지로 선체 길이는 399m 99cm, 폭은 61m 30cm입니다. 이 거대한 배는 23,346 TEU까지 적재 가능하며 총 톤수는 23만 3천 톤이 넘습니다. 이 배는 중국 양쯔간 조선소에서 144일에 걸쳐 건조되어 2022년 10월에 진수되었습니다. MSC 이리나에는 컨테이너를 수용하는 공간이 25단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22층 빌딩 높이에 해당합니다. 컨테이너는 갑판에서는 수직 지주에 부착되어 있지만 선창에서는 수직 레일에 고정되어 있어 화물의 움직임으로 컨테이너선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균형은 컨테이너선 설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령탑이나 동력 장치 및 기타 기기를 올바르게 배치함으로써 컨테이너의 수송량을 늘리고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컨테이너선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운항할 때마다 배의 보건성이나 컨테이너 배치 계획, 또 냉동 및 냉장 컨테이너의 접속 여부 등의 파라미터가 산출됩니다. 배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의 바닥은 이중이 되도록 미리 설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균형을 잡기 위한 밸러스트 물이나 연료 등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슈퍼탱커. 매년 약 20억 톤의 석유가 유조선이라는 특수한 배로 해상 수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슈퍼탱커로 1회 운항으로 200만 배럴, 즉 31만 8천 톤 이상의 석유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배가 등장한 것은 1956년 이후로 수에즈 위기 발생으로 인해 유조선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항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리고 유조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수송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슈퍼탱커는 거대화 일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조선, 시와이즈 자이언트의 길이는 458m가 넘었습니다. 총 톤수로는 벨라미아가 가장 큰 유조선이었습니다. 뒤이어 약 10척의 슈퍼탱커가 가장 큰 규모로 기록을 남겼지만 현재는 4척의 TI 클래스의 탱커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4척 모두가 길이 380m, 폭 68m로 이 배는 모두 석유의 일시 저장 시설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로로선. 선적 화물이나 컨테이너는 크레인으로 배에 실리지만 자동차나 그 외 바퀴로 움직이는 기계는 자력으로 달려서 선창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하역은 상당히 간단해지지만 로로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배가 필요합니다. 이 배에는 자동차가 선내로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램프웨이와 게이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램프웨이를 내장하고 있는 실제 배를 예로 들자면 200m의 로로선 두공에이스가 있습니다. 이 배는 2019년에 건조되어 일본 상선 미츠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2023년에 이 배는 호주 연안에서 작은 뗏목에 타고 있던 3명의 선원을 구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구조를 위한 배가 아닌 차량 운반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1회 운항으로 6,706대 표준 타입의 승용차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로로선에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도의 자동차 운반선 튼스베르크는 길이 256m, 폭 32m로 505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폭 12m의 램프웨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6층의 고정식 데크와 3층의 승강식 데크가 있고 메인 데크에는 예를 들어 풍력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큰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화물이 자력으로 움직여 배에 오를 수 있는 경우 그 화물은 그대로 수송됩니다.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트레일러에 올려져 배 안으로 운반된 후 수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그대로 싣든지 짐을 컨테이너에 넣은 상태이든지 적재할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콘로선이라는 배입니다. 컨테이너선과 로로선의 겸용선인 콘로선 중 가장 큰 배는 지포 시리즈의 아틀란틱 스타, 아틀란틱 세일, 아틀란틱 시, 아틀란틱 스카이, 아틀란틱 선입니다. 이 시리즈의 전장은 296m, 폭은 37.6m로 20피트 컨테이너를 3,807개까지 또 자동차는 1,307대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복합형 로로 선박의 또 다른 유형은 여객과 자동차를 동시에 수송하는 페리입니다. 이 페리선 중 가장 큰 배 중 하나가 무비 레거시입니다. 이 페리는 길이 237m, 폭 33m로 13층의 데크가 있어 승객을 위한 550개의 객실과 편안한 좌석이 구비되어 최대 1,300대 차량과 2,5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 위의 5성급 호텔로 레스토랑과 바, 어린이 놀이공간과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배를 타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 경험담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가장 큰 배를 둘러싼 우리의 여행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우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저희는 유튜브의 파도 속에서도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잠시 동안의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만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곧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